제가 이 피그를 견주님한테 건네받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샵에. 피그가 생각보다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꺼내려고 하면은 또 아이가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샵에 처음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풀어놔가지고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가 본데. 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더 좋죠. 적응 좀 했어 이제? 어? 이게 미용하러 가볼까? 피그야. 안녕하세요, 실버탱입니다. 오늘 미용해 볼 친구는요, 이름은 피그고요, 나이는 2살이라고 합니다. 견종은 말티푸라고 좀 섞여있는 견종이라고 하는데, 털이 좀 많이 처지고 아주 얇은 털의 질감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미용을 어떻게 해놔도 완성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이쁘게 해볼 거고. 좀 걱정인 거는 좀 이런 겨드랑이 부분에 털이 좀 떡져 있어요. 그래서 잘풀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벌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미생미용하고 털을 좀 풀겠습니다. 귀 한번 보자, 피부야. 사실 요 정도면은 그냥 닦아만 줘도 되거든요. 뭐예요 이거? 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오. 귀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묻어 나오는 게 없네요. 귀는 더 다행이다. 뭐귀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깨끗하네. 휴. 깨끗해서 다행이야. 이제 위생적인 미용은 끝났고요. 이제 대만이 털 풀기만 남았는데, 털이 엉킨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털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목욕을 시키는 게 좋은데, 애가 많이 아파할까 봐 걱정입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피그야, 이제 목욕하러 갈까? 응?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피그야? 이번에는 브리스테일 피부 트러블 완화랑 보습에 좋은 스팟가루를 넣겠습니다. 봉투도 같이 드신 거 아닌가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 위에 거. 여기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방금 맛을 본거 같아요. 스팟 좋아하려나? 잠시만. 피가 잠깐만. 좋은 건데 이거? 저뭐 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가 끝났고요. 초벌 작업은 아까 했고, 몸부터 커트를 시작할 건데, 피그 같은 경우는 가위로 하는 것보다는 클리콤으로 먼저 하고 가위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한번. 자, 이제 클리콤으로 몸을 밀어볼 건데, 지금은 이 미리수가 19mm거든요. 밀어보고, 밀어봤을 때 좀 긴데 하면은 한 단계 낮은 걸로 16으로 밀어줄 거예요. 피그 같은 경우는 19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19로 마저 밀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허벅지보다는 이 다리가 더 폭이 좁기 때문에 허벅지까지 좀 짧아줘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콤으로 허벅지까지 밀어줄게요. 클리콤으로 다 밀었으니까 톤라인부터 정리하고 몸을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발을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정리했고 이제 몸을 좀 따듬어 보겠습니다. 가슴까지 했고 그대로 이제 앞다리부터 해볼게요. 그대로 아닌가요? 그대로? 그대로 여기 비절 포인트도 살짝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앵귤레이션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털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바로 티닝 가위로 정리해줄게요. 코밍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털들은 다 커트를 해줘야 되겠죠? 피그야 기다려봐. 얼굴 해줄게 기다려봐. 얼굴 해줄게 기다려. 알아서 해줄게 해줄게. 자 이제 몸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얼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우선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먼저 안 자르고 귀를 좀 짧게 자른 다음에 얘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는 안 되고 그냥 귀 모양대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클립보드를 밀고 기장을 자를게요. 일단 19로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밀고 나서 귀 모양대로 그냥 짧게 잘라볼게요. 네, 일단은 클립콤으로 밀고 귀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머리털하고 뭔가 비슷한 길이감으로 표현이 됐죠. 아예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를 애매하게 길게 하니까 여기 최고점이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만 자르면 파먹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좀 그냥 확 짧게 할게요. 일단은 13mm 점으로 밀게요 그냥. 확실히 13으로 미니까 그 전에 클립콤으로 표현했던 것보다 확실히 귀가 작아졌죠? 얘는 옆에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과감하게 코밍해주고 지금 보면은 밀도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좀 힘이 생길 정도로 짧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반칙면이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잘라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만 싫어요. 큰일 났네.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지? 피그 손?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하시는 뭐 스타일 따로 있었나요? 네, 따로 없었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그렇죠. 가장 어려운 알아서 해달라는 제일 난감하죠. 예쁘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 피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속 단발로 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단발로 하면 그렇게 막 귀여운 느낌은 안 되거든요. 머리는 어느 정도 잘랐으니까 얼굴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서 요렇게 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위에서 밑으로 약간 넓어지는 느낌? 살짝? 오케이. 귀로 손을 드네?
자유! 그래도 미용이 생각보다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나눈다기보다는 연결되는 듯하면서 살짝 나눠진 느낌으로 하는 게 얘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 같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진짜 가나요? 진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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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미용 끝났고요. 다행히도 미용 스타일이 어울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